한동안은 계속 몇 개월은 아마 계속 교육을 거고, 니네 업무는 다른 기계적 업무하고는 좀 달라서 교육하는 데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직무야. 그러니까 난도도 난도고 시스템도 그렇고 필요한 것만 딱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컨셉이니까 시간이 더 걸릴 거고, 그럼 오히려 너한테는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뭐 전공 관련 없이 뽑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여유 있게 천천히 잘 배우면 돼. Reusable, 다시 쓸수 있다가 아까 같이 올라갔다가 왜못 쓰느냐? 막 불에 타가지고 내려올 때 내려올 때 표피가 다 타. 그래서 못 쓰는 거야. 근데 껍데기가요? 그 왕복선이 대기의 저항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뭐 몇천 도씩 올라가거든.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외피가 다 타버려. 그래서 다시 재활용을 할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내려올 땐다 이렇게 낙하산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바다에 떨어지면 다시 폐기하고 다시 만들고 그랬었잖아. 요건 최초의 유인 왕복, 이제 리유저블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vehicle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 교통수단? 이게 바퀴가 달렸고 실제로 비행을 할수 있는 에어크래프트거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에어크래프트. 그럼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아도 되는 게 계속 비행을 하면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때부터 이제 세라믹이 사용이 됐어. 외피 제로에. 그래서 그 세라믹 패널만 싹 빼고 다시 붙여서 재활용이 됐지. 여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이게 실제로 발사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었거든, 이게. 이 이후에도 계속 오르락 내리는 장면들이 TV에 계속 중계가 됐었었고, 이름만 바꿔서, 아니지, 이제 실제로 이게 컬럼비아가 이제 최초였고, 그 다음에 뭐 디스커버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름이 계속 바뀌어. 새로운, 이제 이것도 계속 쓰는 게 아니거든. 몇번 쓰고 나면 이제 전시하고, 또 새로운 거 만들어서 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겉으로 생긴 모양은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름이 바뀌지.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 뭐 이런, 이 민간 회사들이 이제 우주 개발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고, 이 기술을 다 오픈했어. 다 전수해주고, 내가 개발해. 그래서 걔들이 이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게, 로켓을 재활용하잖아요, 요즘에. 쏘아서 올라갔다가 로켓이 그대로 내려오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놨잖아. 나사에서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거라고, 왜? 세금 쓰니까. 근데 이제 얘는 민간 사업자다 보니까 이 돈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력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만들어내는 게 이게 정말 획기적인 거야. 문제는 비행기는 이륙만 하는 게 아니야. 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어. 탈출하는. 이륙을 좁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랜딩 때문에 필요한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륙은 뭐 맥시멈 200m만 있어도 뜬다고 출력 좋은 비행기들은. 근데 그 물론 이제 짧게. 랜딩도 가벼운 비행기들은 내가 본 기억에 1m만 갖고 랜딩한 비행기도 있어. 고정력 항공기가. 이착륙을 1m 길이만 갖고 한 비행기도 있어. 헬리콥터가 아닌데. 그게 세계 대여가 있어. 세계 기록이 있는데. 물론 그 비행기는 극단적으로 가벼운 비행기야. 그리고 또 그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윙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엔진 출력도 높게 만든 비행기. 그렇기 때문에 고정익 항공기인데도 헬기처럼 내려. 이렇게 해서 활주로 안 쓰고 탁 고자리 내리는 이런 비행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비행술이 중요한 거지, 그거. 근데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랜딩 무게가 무겁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고, 못해도 1kg는 있어야 돼. 1kg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무게를 줄여야 되잖아. 근데 연료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다른 건다 줄이고 연료만 싣고 비행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는 가볍게 만드는 상황에서 엔진 추력도 적은 그런 비행기가 이것처럼 윙을 크게 만들, 길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거지.
아까 내가 이랬던 1m밖에 안 쓰는 그 비행기는 엔진에 비해 엄청 가벼운 비행기야. 엔진의 추력에 비해서 엄청 가벼운 비행기. 얘는 엔진 추력은 굉장히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벼워야 되니까 연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려놨지. 극단적인 두 비행기의 차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렇게 길게 만든 게 윙스팬을 길게 만든 게 리프트를 더 많이 만들려고 좁고 길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연료만 가득 채웠기 때문에 무겁지. 그러니까 이 밑에가 끝에가 쳐져 이렇게 쭉 쳐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게 U2라는 비행기가 있어. 지금도 써 쓰고 있는 비행기 때 그거도 정찰기지. 얘는 그래서 이륙하기 직전에 거기서 최대 출력을 올리거든. 거기서 마지막 점검을 해. 그것도 정비사가 해. 그럼 거기서 최대 출력을 내니까 얼마나 시끄러울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안에도 그 이어플러그 꽂고 이어 프로텍터 하고 다 막아. 막아도 들려 소리가. 이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들리지. 이게 다 떨려서 몸으로 다 들려 이렇게. 지금 너네가 듣기에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상도 안 되는 이런 비행들이 앞에 있었잖아. 거의 다 목숨을 내걸고 했던 비행들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실제 희생들이 있었고 그럼 정말 인크레더블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 이 역사 안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현재 대서양을 밥 먹듯이 그냥 논스톱 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전 세계 일주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 그게 참 비행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비행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 이거 그냥 순서대로 다 나갈 거야. 이거 뺄 거 없어. 그래요? 쭉쭉쭉 다 나가. 하면서 점점 더 재미있어질 거야.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비행 관련, 여기 있다, 더스티. 더스티. 농업. 더스티의 모델이지, 모델.